깊이를 컨터라고 해서 도면을 타면 약간의 경고선처럼 쫙 라인들이 이게 왜 여기인지, 여기가 아니고 왜 여기인지 그래서 이게 어떤 의도를 담고 만든 건지 그래서 그 의도를 이해하고 나면 얘는 이거보다 왜 작은지 부터 시작해서 그런 뒤에 숨어있는 의도를 이해해야 실제로의 기울기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앞이나 뒤에서 봤을 때의 기울기가 스플레이, 옆에서 봤을 때의 기울기가 레이크. 여기서 스플레이가 14도니까 14도만큼 기울고 레이크가 12도니까 거기서 또 12도를 기울어요. 그러면 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뚫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쉴드는 이렇게, 나머지는 이렇게 대체로 마크를 찍을 포인트들이에요. 그리드처럼 깊이의 기준을 다 만들어놨어요. 레이저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누워야 되겠죠? 기울기에 따라서 기울기는 이거랑 비트가 서로 정렬되면 돼요. 그걸 옆에서 이렇게 보지 않아도요 이렇게 살짝 비껴만 봐도 서로 평행한지는 보이거든요. 평행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겁니다. 정도 제가 보기엔 기울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냈을 때 이따가 미로실과 앞에서 기울기가 잘 유지되는지 들어가면서 더 눕거나 서면 안 되니까 기울기를 봐주시고 상고신을 뚫으면서 레이저를 더 신경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는 유지하면서 기울기는 한 번씩 체크해주면 돼요.
최대한 힘들지 않게 쉽게 편하게 공간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빼는데? 음향 효과도 넣었어. 그럼 이겨서라는 성식이네? 지금 215mm 정도. 얘가 조금 더 한 5mm쯤 벌어져야 돼.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얘가 들어오든지 얘가 나가든지 대충 이 사이트라인 방향으로 조금 더 누워야 된다는 스플레이 레이크를 이제 맞춰가면서 얘가랑 비슷하게 가면 돼요. 레이크는 거의 맞았어. 네, 한 220점. 그래서 우선 레이크를 좀 더 신경 써서 맞추되 뒤다리는 스플레이를 조금 눌러주면서 간다.
아, 이거를 2.5mm 정도 얘가 조금 더 기울었어요. 뭐 이쪽으로 한 2mm, 3mm 정도. 그래서 맞는 것 같으면 다리를 혹시 잡아주시고 쭉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cm 들어가면 됩니다.